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효자동 갈비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바로 보고 계신 어항에서 폭번 중인 저희 달팽이 박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달팽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엄청나죠. 달팽이만 폭번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달팽이들은 제가 인디언 보거들 먹이를 위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달팽이들인데요. 지금 너무 많아갖고 저희 수초들이 지금 막 갈가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 어항에는 완전 박멸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 인디언 보거가 살고 있는 보거 어항인데요. 여기 보면 달팽이가 많이 있죠. 예, 인디언 보거들은 여기 생먹이를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달팽이 킬러라고 할 정도로 달팽이를 쏙쏙 사냥해서 잘 먹거든요. 네, 이렇게 달팽이들을 인디언 보거가 먹고 있는데요. 근데 달팽이 번식 속도가 굉장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보거들이 소화를 못하네요. 저희 보거들 크기 보세요. 보거들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 다섯 마리가 있는데 한 개가 있습니다. 달팽이보다 보거가 더 커요. 여기 달팽이보다 보거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달팽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달팽이를 완전 박멸하는 핵심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하는 것처럼 달팽이 박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달팽이 약을 써도 잘 안 죽어요. 아니, 이거 달팽이 약인데 왜 달팽이가 안 죽습니까? 좀 효과 좀 좋게 만드시지. 네, 달팽이가 잘 안 죽고 잡기도 좀 까다롭고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편한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달팽이 제거에 필요한 도구는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이펀이에요. 네, 이렇게 사이펀인데요. 이 사이펀을 이용해서 박멸을 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끝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사이펀 모서리하고 틀리죠? 네,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네,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완성품이죠. 근데 요거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요 구멍 이제 폭을 작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사이펀 끝쪽 입구를 폭을 작게 해서 수압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달팽이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이펀 끝부분이 넓으면은 수압이 약해지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달팽이만, 밑에 있는 바닥재는 안 건드리고 달팽이만 샤샤샤샥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팽이 줄어드는 속도 보이시죠? 아까 그만큼 산처럼 쌓여있던 달팽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똥찌꺼기 제거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보이시죠? 지금 불과 1분도 안 걸렸는데 이 많던 달팽이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달팽이가 하도 많아갖고 여기 사이판의 입구가 막혀버렸어요. 이거 한번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혹가다 이렇게 사이판이 막혀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사이펌이 고장난 게 아니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앞에 보시면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이렇게 분리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막혀 대부분 이 구멍에 많이 막히거든요. 이 구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다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페이스가 있어요. 이쪽을 빼갖고 보시면 지금 달팽이가 막 막혀있죠. 이거 털어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 달팽이들이 아주 시원하게 빨려 올라옵니다. 아까는 너무 많아갖고 이게 사이펀이 막혔을 정도인데요. 지금 확연히 많이 줄었어요, 달팽이가. 요게 달팽이 제거제도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수풀에 숨어있는 달팽이도 찾아갖고 모두 박멸을 해주고, 네, 3-4분 정도 달팽이를 빨아냈는데요. 아까하고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틀려졌죠. 그가 3-4분 만에 이쪽에 있는 달팽이들을 완전히 박멸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달팽이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죠. 요거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리 사료고요. 또 옆에 있는 건 노보텍이에요. 요 사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닥에 바로 가라앉거든요. 네, 바닥에 바로 가라앉아요. 저렇게 어항 한쪽 구석에 저런 바닥에 가라앉는 두꺼운 사료를 뿌려놓으면요, 하루 정도 지나면 달팽이들이 저쪽 사료 먹으려고 다 달려들거든요.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사이펀 갖다 딱 빨아들이면은 되게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달팽이들이 수초도 좋아하지만 이런 사료 찌꺼기를 잘 먹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량의 달팽이들이 어항에 있으면은 어항 환경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달팽이들이 수초도 좋아하지만 사료 찌꺼기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어항의 수질 정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정 수량의 달팽이는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 마리까지 무조건 다 잡아줄 필요는 없고요.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택해도 좋습니다. 너무 잠깐 동안 요 수조에서 잡은 달팽이들인데요. 와, 한 300마리는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작은 것들이 많아갖고 한 3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이 달팽이들은 저는 버리질 않고 이렇게 작은 아크릴 어항에서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은 네드 램존이고요. 요거는 저희 인디언 보거들 먹이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네드 램존은 수입이 금지된 달팽이고요. 이거 유통도 안 되고 무료 분양도 안 되는 달팽이입니다. 근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 스네일은 수입이 금지됐지만 개인 간의 거래나 분양은 가능합니다.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조에 있는 달팽이를 제거해 봤는데요. 아, 일단은 뭐 수초가 많이 없거나 하는 어항에서는 같이 공존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분양을 받다 보면은 뭐 수초 사이에서 조금씩 껴서 딸려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초가 없는 항에서는 같이 달팽이 키우시면은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로 공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 효자동 갈비찜이었습니다.